네, 정치권 소식입니다. 오늘 3.1절 기념식장에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오자 마치 피하듯이 먼저 자리를 뜨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. 그저 우연의 일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침 청와대가 여야 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기싸움으로도 해석됩니다. 조덕현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할 때는 홍준표 대표도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. 그리고 3.1절 기념식이 끝난 직후 문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을 향해 다가올 때 홍 대표는 자리를 뜹니다.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문 대통령이 따라가고 홍 대표는 피하는 듯한 모습입니다.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홍 대표를 딱 한 번 국회에서 만났습니다.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과 9월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홍 대표는 모두 거절했습니다. 10명을 불러놔놓고 밥 한 그릇 주고 한 사람 옆에 2, 3분도 이야기할 기회 없어요. 그럼 뭘 하겠다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. 지난해 10월에는 홍 대표가 1대1 안보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등 순방 준비로 힘들다며 거절했습니다. 청와대는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홍 대표는 과거 1대1 회담이 아니면 안 간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알아서 하겠다며 참석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집니다. TV조선 조혁현입니다.